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게 버스킹입니다. 버스킹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하는 공연을 말하는 건데, 꾸준히 이 버스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수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네. 믿는 청년입니다. 예. 올해로 8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버스킹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예배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대충은 우리가 버스킹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버스킹 예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곳은 이제 상업 지역 중앙 광장인데, 아, 네네. 거기서 이제 허가를 받고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 매주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찬양 부르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예배를 채워서 드리고 있어요. 예, 언제 이제 어떻게. 2016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됐었어요. 계기가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어떤 목사님이 SNS에 버스킹 앰프 이벤트라는 것을 올리게 된그 글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와서 품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사인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여쭤봤을 때 네. 허락을 하셨고 아, 근데 좀 그래요? 어려운 난관이 저한테 어머니였거든요. 좀 어머니한테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사실은 원래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아. 실용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집안 형편상 졸업과 동시에 바로 돈을 벌었어야 됐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은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냥 묻어둔 채 살고 있다가 늘 저희 엄마는 이제 늘안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때까지만 그냥 삶의 예배를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순종하는 마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훈련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되게 큰 난관이었어요. 사실 기대하지 않고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때 엄마가 나가도 된다고 하셔서 이제 그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 이제 버스킹 앰프 이벤트에 또 제가 감사하게 당첨이 되게 해주셔서 앰프도 당첨받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준비를 하는 과정들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야말로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준비를 온전히 그러면 혼자 다 하신 건가요? 예배 준비는 저 혼자 하고요. 네네. 그리고 감사하게 동역자는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지금 저와 거의 7년 가까이 함께한 동역자가 또 있고 현장에 카메라 녹화해주는 동역자도 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다른 또 어떤 집사님도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다가 어느 순간 또 현장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역자를 채워주시고 네. 함께하는 예배는 저 혼자 하지만 이제 이렇게 옆에서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많진 않은데 네. 그래도 감사하게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제가 여자 혼자 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푸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시는데 이제 가끔 이제 온라인 댓글들이나 실시간 채팅창에 조금 좀 보기 불편한 그 댓글들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경찰들도 사실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요.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종교성으로 뭐 한다 이렇게 또 신고를 하시면 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출동을 해서 뭐 이제 볼륨으로 조절하는 것 정도로 끝났고 예배가 뭐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반대로 한별 씨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일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초창기 때 어떤 분이 사람도 저는 처음부터 버스킹 예배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렸거든요. 그렇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어쨌든 하나님께서의 저의 유일한 예배 회중이라는 것을 그긴 시간 동안 발견하게 해주셨고 네.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그냥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실 마이크 잡고 뭐 하고 있으면 말을 거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가씨 명함 있냐고. 명함이요? 명함 없는데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제가 다니는 교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50대 아저씨였는데 네.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아가씨를 보니까 그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예배가 제가 8년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가장 역대급으로 준비가 안 된 예배였거든요. 제 기준으로 너무 부족했던 네네네. 예배였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날 너무 주저앉고 싶었어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예배 준비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은 이제 이 예배를 만났고 저는 그분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예배에 대한 부담을 거두어 가셔주셨어요. 제가 뭐 하려고 했었던 것 제가 뭐 지난주에 찬양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였다 이러면 괜히 그 다음 주엔 더 막 은혜로운 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저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역사는 내가 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실 그 처음에 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되게 많은 큰 힘이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내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원동력은 사실 저한테 가장 큰 건 어머니의 중보예요. 어머니의 중보고 네, 어머니의 중보. 그리고 그냥 같이 사니까요.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되게 묵상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나를 키운 건 뭐 파라리 뭐 바람이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어머님의 중보였다. 그렇죠. 네, 한 18 정도 됩니까? 그냥 거의 100으로. 네, 그렇군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청년인 한별 씨가 보는 한국 교회 청년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 이 점도 궁금한데요. 되게 외롭고 되게 상처가 많고 그리고 되게 의욕을 상실한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요. 네, 되게 박탈감이 심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좀 저는 또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면서 다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정말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다 물론 무너졌다고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청년들 열심히 모이고 있고 기도하기 네네. 힘쓰고 있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려고 사명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남겨놓은 자가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청년들을 네네. 보았을 때 저도 또 힘을 얻어요.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 한별 씨의 비전도 제가 궁금합니다. 네, 비전. 네.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거창한 건 없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킹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 집에 나서는 그 첫 걸음에 첫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주고 시작하셨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 주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보다 그냥 계속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고 싶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보고 싶고 저는 그게 정말 큰 소망이에요. 제가 뭐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저의 진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이야기를 드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버스킹 예배자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서 이제 올해 계획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참여하실
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토요일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마다 매주 설산 토요일 저녁 7시 네. 네. 설산 로데오 거리에 오시면 되고요.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죠? 채널은 버스킹 예배자. 버스킹 예배자.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계획과 또 기도 제목도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계획은 제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곡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성령을 따라 그 주님께 갑니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신 것으로 계속 풀어내는 작업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어쨌든 음악을 전공하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그것을 이제 거리와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는 좀 그런 좀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그렇게 그런 찬양들을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광명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가 조금 힘들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버스킹 예배자를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